7월 29일 수요일 퇴근길입니다. 아이고, 야, 무지하게도 없습니다. 하이버가 하나 떨어져 있네. 하늘이 예쁘다. 아, 완전히 찜통이에요. 장마가 벌써 끝났다 그러네. 이거 어떻게 여름을 또 날 건가?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근데 금방 지나가요, 또. 7월, 이제 다 지났고, 8월 한 달. 8월 한 달만 버티면, 8월엔 또 태풍이 몇 개 오잖아요. 태풍 몇 개 오면은 뭐 한 반은 또 비 올 거고, 태풍 때문에. 9월도 그럴 거고. 그러면 9월만 지나가면 금방 가을이에요, 또. 그러면 또 겨울. 아유, 신난다, 신나. 난리가 나도 세월은 간다. 봄이 오면 여름이,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또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거야, 또. 그러면 또 2024년. 아, 2024년 시작하면 2024년 또 하나 금방 가요, 또. 2025년. 뭐 한 2, 3년 금방 가는 거죠. 2023년 올해 시작된 것도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절반도 지났어요? 7월도 다 갔습니다. 이제 8, 9, 10, 11, 12. 5개월밖에 안 남았네. 후딱 가네, 5개월도. 그러면 하는 거 없이 또 나이만 한 살 더 먹고. 나 어떡해다. 아유, 칸에 나가요. 장식을 여러 개 했네. 한스프링인가 없다, 뒤에가. 하늘을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 하늘 같지가 않네. 저쪽 어디 저 호주나 뭐 이런데, 뉴질랜드 이런데 하늘 같네. 꼭 남태평양. 진짜 남태평양 어디 저 갔다 섬나라 어디요? 발리쯤 돼? 발리나? 피지? 피지? 가보지도 못했는데 씨. 몰표 피긴 꽃이 피지? 여드름이 피지? 피지가 새 나오지? 쭉쭉? 아우, 더우니까 그냥 만삭하고 미쳤네, 그냥. 아우, 씨. 그런 수
그러면 차가 왜 이렇게 높으냐, 트럭이? 저기 아줌마가 그냥 뭘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나, 구름 사진을 찍고 있나, 무슨 사진을 찍고 있나, 어디서 저 식당 아줌마 같은데, 아줌마 딱 들고 식당 간판을 찍고 있나, 어디 또 인스타에 올리려고. 난 어떻게 사진 다 찍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줌마, 아주머니 들어가고 있습니다. 식당 선전하려고 합니다. 인스타에다. 동남아 구름이 아닌데, 여기는 시커먼데. 아우, 뭐 폭풍전야 같은 구름이네. 여기는 또 완전 틀리네. 저쪽은 왜 그런가 도대체. 저쪽은 그냥 남태평양 같은 구름이지만 여기는 어디 저 북유럽 감성이요? 영국 감성이요? 북유럽 감성. 영국이나 영국 조금 위로 가면 북유럽이죠.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인가? 이쪽이? 이쪽으로? 북유럽? 그리고 밑으로는 덴마크, 아,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이쪽으로 가졌죠. 독일, 프랑스, 이렇게 쭉 내려오고. 그 위쪽으로 룩셈부르크 하나 있고. 룩셈부르크가 나라는 조금 해도 뭐가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그래. 룩셈부르크가 조금 했는데 내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지도 검색하다가 전기차나 얘 가다가 또 동력 상실 돼가지고 푹 쓰는 거 아니야? 조심해야지. 아니면 날아가든가. 아, 전기차 앞에 가면 앞에 가나 뒤에 따라오면 불안불안해요. 이게 하나 날아가면 완전 유튜브 각인데. 아, 이번 주말에 영화를 좀 보려고 했더니 저거 그 재미가 없다 그러네. 이게 미션 임파서블이 뭘 봐야 되나. 그 밀수하는 거 애적인가? 그거를 봐야 되나? 그건 재밌을 것 같은데. 옛날에 도둑들하고 좀 컨셉이 비슷한 것 같죠? 나오는 그 사람들도 비슷하고. 아니면 건너뛰어도 되고. 에이. 동네 CGV가 생기니까 아주 편하네요. 그냥 영화 보러 다니기는 그냥 물 한 통 들고 씨르바 찔찔 끌고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슬슬 걸어가야 되니까. 아유, 옛날에 저쪽으로 갈 때는 차 끌고 가야 될 때는 피곤했었는데.
확실히 전기차가 무거운가 봐요. 배터리를 무거운 걸 실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가는 거 뒤에서 가는 거 보면은 차가 통통 튀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무거워. 바닥이 무거워서 좀 툭툭툭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통통통 튀기지 않고. 이상하게 복잡해졌네. 차선을 이쪽으로 늘려놔가지고 저 물류센터 때문에. 아이 택시 이놈의 새끼 이거. 와, 앞으로 기어나오고 있어. 스마트 이놈의 새끼들이 아주 답지가. 여기는 완공이 되는 건가? 아이 빨리 집에 가가지고 샤워 싹 하고 아이 저녁을 뭘 먹나? 횡단보도 아무도 없는데 그냥 순해 그냥 가지.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되는 건데 사람이 있으면 쓰고. 약 500m 앞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기다렸을까? 아우 여기는 또 하늘 구름이 그냥 천지 차이네. 시꺼멓네 그냥. 아 시꺼매요. 아파트를 한동 이렇게 턱 전하는데 저기 그래서 입주를 한 건가 마른 건가. 저런 데 나서 저런 데는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주상복합인데 한동 저렇게 떨렁져가지고 저런 데도 입주를 하나 싸게 하나. 무단횡단 사고다발 구간입니다. 약 500m 앞 시속 3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으쌰 으쌰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운전하면서도 운동을 해야지. 뱃살 번지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약 300m 앞 시속 3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제주도인가? 어디 제주도인가? 누가... 아 제가 주인 없는 개가 돌아다니는 거를 또 화살로 쏴가지고 뭘 아유 관통이 돼가지고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그걸 또 어디서 구조를 해가지고 그거를 화살을 빼가지고 개를 수술을 시켜가지고 살려서 또 어디로 저 유기견 보호소로 보내가지고 뭐 분양을 한다는데 아이 그거 가서 기간이 있잖아요. 며칠 동안 놔뒀다가 주인을 못 찾으면은 알라싸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걔가 큰데 들게 그걸 누가 데리고 가나? 그러면 안락사 시켜야 되는데 안락사 시키기 전에 그것도 해가지고 화살 맞았다고 그거 쓰라는데 비용 꽤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비용도 세금에서 다 들어가는 거야. 아니 왜 그럴까? 아 그 사람도 그렇지 그거를 아유 완전 개값 이러는 거네 그냥. 그래가지고 뭐 재판 받으면 또 벌금 나올 거 아니야? 그냥 차라리 그러지 말고 구청이나 이런데 저거 해가지고 아 개 좀 그 떠돌이 개가 있는데 무서우니까 좀 잡아주셔. 그러면 구청에서 그 포획을 할 건데 민원을 넣으면은. 그리고 자꾸 뭐 아유 동물 뭐 복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아우 그 떠돌이 개는 큰 거는 무서워요. 어디 이 공원 같은데 운동하러 다니면 개들 들개들 한 네 다섯 마리씩 그냥 큰 개들이 물이 져갖고 댕기면 어우 겁나요. 쫄려 야
아무리 뭐 저 나라가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졌다 그래도 야 그거 개 아우 씨 이해를 못하겠어. 그냥 아무데나 그냥 인권 개권이야 개권 경권 뭐 고양이권 아우 씨 정신 상하러 죽겠어. 그거 하면 좋지. 근데 그거 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무조건 돈 아니야? 그 돈이 어딨냐고. 경제도 어려가지고 세금도 못 아우 세금도 안 내는 사람들이 개질 알만 떨어. 무슨 반경단체 하는 뭐한다 이 새끼들을 세금 하나도 안 내는 세금 내는 새끼들은 없을 거야. 그게. 세금 뭐 지도로 지손으로 뭐를 어? 경제생활을 해야지 세금을 낼 거 아니야? 이 새끼들은 경제생활하는 새끼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그 나라에서 뚱쳐가지고 세금 그냥 슈킹해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새끼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낼 거라고. 와, 광경운동 안에 뭐 지랄 안에 이런 새끼들은 다 저거 조져버려야 돼. 주변에 해가지고 뭐 시험 뭐 환경운동 안에 뭐 인권운동 안에 이런 새끼들이 있으면 아 사람 치고 안 됩니다. 열심히 그냥 경제생활하는 사람이 최고지. 경제생활 열심히 하고 그 국가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거지. 세금 열심히 내야 돼. 그렇잖아요. 시험. 여름에 아유 옛날에는 보신당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보신탕 먹은 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이제 보신탕 집도 거의 많이 없어졌을 뿐더러 길거리 다니다 보면 보신탕 집 구경하기 힘들어요. 다 골목으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보신탕이 아유 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이게 맛있으면 먹겠는데 옛날에는 보신탕 먹은 게 먹을 게 우리나라가 없으니까 똥구멍이 째대로 가라앉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소고기를 먹자니 비싸고 돼지고기를 먹자니 비싸니 하는 게 개니까 개나 잡아먹자 개 한 마리 잡자 날씨도 더운데 이래가지고 보신탕 먹는 거지. 보신탕이 솔직한 얘기로 맛은 그렇게 맛은 있지 않잖아요. 그냥 별식으로 한 번씩 먹는 거지. 근데 그것도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먹어본 지. 맛이 없어. 그러고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 하도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아우, 소고기도 얼마나 많아요. 뭐, 소고기들, 간우에, 뭐, 호주, 뉴질랜드, 저거, 미국, 얼마나, 돼지고기도 그렇고.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양고기도 있지, 뭐, 고기가 얼마나 쎘어요. 근데 뭐, 뭐라고 개를 먹냐. 그리고 개를 안 먹게 되는 이유도, 그게, 저거 어떻게 개고기가 어디서 난 개고기인지 모르잖아요. 그게 투명하게 저거 소나 개 저 돼지처럼 이렇게 관리가 돼가지고 유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저거 어디요 그걸 저거 가축 관리하는 농림 식품수산부요 거기서 딱 해가지고 그러면 아이 개도 그러면 가축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투명하게 관리를 식용은 관리를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철저하게 그냥 법으로 금지를 시키든가. 그걸 그냥 이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윤석열이고 뭐고 간에 정부에 있는 새끼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야 그게. 그러면 아 투명하게 하려고 그러면 개도 그러면 가축에 넣어가지고 어? 그 사육하는 거를 이렇게 딱 규격화해가지고 딱 깨끗하게 투명하게 관리하든가 아니면 절대 못 먹게 하든가 그래가지고 다 못 먹는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니들 알아서 해라 대충 그냥 이게 뭐냐고 이게 나라냐고 아유 슈발 나라도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윤석열이도 욕먹는 거야. 시스템이 없는 거야 시스템이. 그리고 뭐 터지면 아이 문재인이가 그랬다고 이런 슈발 이게 뭡니까 이 저들스. 뭐 원칙이 없어 매뉴얼이 딱딱. 그냥 뭐 사건 하나 있으면 거기 그냥 따라가고 뭐 하는지 바빠.
미리 선제적으로 딱딱딱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건 항상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자꾸 정권 이 떠넘기지 말고 내 정권에서 한번 마무리를 짓겠다 깔끔하게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그런 걸 안 해. 손대기 싫거든. 공무원들도 딱 해가지고 그거 하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뭘 만들어 놓으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일이 늘었기 때문에 안 해, 이 새끼들이. 그렇다고 선출직이 하냐? 안 해, 선출직도.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냥 저 골프나 치려고 그러고 시앙놈 새끼 홍준표 씨발놈처럼. 아이, 걔는 뭐 새끼들. 휴방세. 아우, 덥다, 날씨. 아우, 완전 거의 뭐, 크.